근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좌회전한 차에 가려서 안 보이니까 혹시 안 보일 때는 혹시 나타날지 모르니까 속도를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? 어떻게 가야 돼요? 여기에 가다가 분명히 녹색 씌우는데 가다가 없네. 그러면 뒤에 차들이 어떻게 되겠어요? 내 신호 받고 못 가요. 그럼 엉망이 되죠. 그렇게는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. 따라서 지금같이 보이지 않는 데서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그때는 블랙박스 해석이 증명되면은 운전자 설령 피해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운전자 무죄 판결 나옵니다. 무죄 판결. 최근에도 이렇게 나왔어요. 또 과실 비율도 어떻게 피하란 말이냐. 판사가 내가 운전하더라도 나 예상도 못했고 그건 도저히 피할 수 없다. 그래서 과실도 무단횡단자 100%입니다. 지금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였었는데요.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도 그 넓은 길은 그렇지만 좁은 도로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요.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는 어떨 때가 횡단보도다? 신호가 뭘 때? 파란불, 녹색불. 예? 네. 그 저기 파란불에 건너야 된다. 파란불 켜지지 않으면 절대 건너지 마. 그러니까 얘가 그 유치원 갔다 오다가 하루 종일 안 오는 거예요. 너 왜 안 오니? 엄마, 파란불이 안 켜져. 왜 안 켜져? 빨간불에 파란불. 엄마, 그린. 녹색불만 켜졌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녹색 신호라고 그러죠. 네, 녹색불. 자,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언제나 횡단보도입니다. 그 흰색 선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사고 보시겠습니다. 자, 이거는 경각심을 부르기 위해서 한 번 더 보여드렸고요. 그 다음 사고. 좁은 길이죠. 잘 가고 있는데요. 저쪽에 저 차가 좀 넘어오네요. 중앙선 살짝 넘어왔어요. 자, 여기서요. 저 차가 처음에 중앙선을 살짝 물고 저 뒤에 차도 중앙선 물고 왔어요. 길이 좁아요. 그럼 서로 멈춰갖고 서로 비켜줘야 되겠죠. 어딜 중앙선을 넘어와? 그런 사람 없죠. 네, 그래서 서로 비켜주고 이제 자동차 올라갈 차례입니다. 블랙박스 차량이 앞으로 갈 차례예요. 자,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언제 가야 될까요? 아, 지금 여기 퀴즈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게 나오면은 이게 좀 아이고. 자, 여기서 제가 말로 낼게요. 여기서 그냥 천천히 간다. 1번 천천히 간다. 2번 빵 한다. 3번 멈춘다. 멈췄다 간다. 몇 번일까요? 3번. 천천히 간다. 아, 천천히 가면 되죠? 네. KBS